세 번째, 브레인 명상. 이것을 뇌명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뇌를 갖고 있으면서도 뇌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뇌를 의식하는 것만 갖고도 명상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는 두려움과 분노와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많은 질병이 생기기도 하죠. 잠시 나의 뇌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뇌주감 수련을 같이 하기 바랍니다. 뇌지감 수련은 양손을 뇌 옆에 가져다가 뇌에게 우리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뇌명상할 때 효과를 보는 방법이 바로 이 손으로 뇌의 에너지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손에는 감각이 있죠. 우리 몸 전체에 감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발달된 것이 손입니다. 손과 우리 뇌를 싸고 있는 이 두뇌 피부, 얼굴이 바로 에너지를 감지하고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온도를 우리가 체온계가 아닌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뇌파가 달라지는 것이고 집중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뇌에 관심을 갖고 뇌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뇌와 커넥션을 하게 되고 뇌와 교류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눈을 감고 손을 올리면서 이 손의 온도를 얼굴로 먼저 느끼는 겁니다. 얼굴에 있는 피부는 바로 신경이 있고 이 신경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신경이 우리 피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컨트롤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손으로 내 얼굴이든지 내 주위를 이렇게 감싸면서 터치하지 말고 해주게 되면 평상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되면서 아, 내가 내 몸에 집중이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뇌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뇌명상의 시작이 됩니다. 브레인 명상의 시작은 나의 뇌에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이 머리에 뭐든지 좋으니까 올려놓을 수 있는 도구가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우리는 바로 자세가 바로 잡혀지고 이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지고 1분 내지 5분, 10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맑지 않는 그런 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세를 하고 머리 위에도 올려놓은 그 무게를 느끼면서 있다 보면 정말로 호흡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가라앉고 의식이 맑은 상태, 바로 이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를 체험하게 되고 입에서 침이 나오고 머리는 맑아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복부의 온도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뇌명상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 뇌에 어느 땐가는 이제 주인이 되면서 훨씬 더 자기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이 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